추천 주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역시 클래식이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게 하는 아침 식사. 오늘의 교양 있는 아침. 라면입니다. 언제 이거 이거 비주얼을 위해서 쌓아놓겠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다 익었나요? 자다가 라면 먹는 것도 처음 해보네요. 지금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벌써. 원래 어저께부터 아팠어요. 다 익은 것 같은데? 어. 네, 안녕하세요. 추천과 지켜주기 감사합니다. 24시간 생방송. 여기는 24시간 생방송. 잠이 없는 방송. 매일매일 24시간 라이브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와, 추천 감사합니다.
예, 맛있어요. 원래 아침에 라면 맛있어요. 네. 아침에 라면 먹어봤어요? 계란 아직 안 넣었어요. 네. 계란 넣어드려요? 바로 계란 넣겠습니다. 트 언더바 여리님이 별풍선 66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나 넣어야죠. 야, 맞지 마고 넣어요? 아... 그냥 넣으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계란 맞는 거 오고야? 어이구, 이분 아침을 생각해 주시네. 계란이 보여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란 보이죠? 크게 되실 거예요. 아. 하나 조언이요? 어떤 거예요? 형님, 다시 잘하는? 아, 그거요?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자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아니. 그거 괜찮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499개 터졌잖아요. 그러면, 못 자요. 8개 해도 499개 되면은, 500개 쉴드 아웃이면 그 눅지마가 그게 명령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이해가 되잖아요. 어, 지금 499개 터졌습니다. 이러면 되지. 다시 자라가 이게 안 돼요. 500개 쉴드 해서 그 해제가 돼야지. 경, 비상 지금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계엄령인데 어떻게 8개가 뭐 그렇게 됩니까? 근데, 어,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 뭐 8개도 잘 안 되죠. 근데 일단은 다시 자라고 해도 어차피 집은 한 개로 깨우는 게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깨우는 게 하나만 깨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면 끓여 149개 했는데 누가 라면 국에 149개 던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8개 던진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자야 돼. 그럼 자면 됩니다. 그러면 149개 던진다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 돼요. 왜냐면 깨우면 다시 라면 먹는 거 이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로 깨우는 거는 그렇게 부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이기잖아요. 8개로 해도. 그럼 8개랑 8대1로 싸우는 건데 8이 더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빡 돌면은 499개로 해버리겠지. 큰 손이면은 뭐야 499개 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8개 재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개로 깨우기 때문에 그렇게 깨우는 게 있잖아요. 그 열쇠를 푸는 게 있잖아요. 8개를 푸는 게 한 개로 푸기 때문에 9개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8개로 아무 때나 재워도 뭐 한 개로 깨우면 되니까. 그럼 8개로 재운 사람은 뭐야? 한 개로 이루라고. 그 사람도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9개 해야지 쉴드인데 왜 한 개로 일어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한 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개로 깨우는 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8개 깨우는 게 8개 재우는 게 아무리 큰 거 미션 터져도 299개 로키 같은 거 운동해야 되는데 30분 자라고 하면 자는 거지. 개꿀. 자야지. 그러면 한 개로 깨우면 다시 운동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맛있겠네요.
계란이 수랑이 됐네요. 라면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수란 됐어요. 오. 와, 반숙이다, 이거. 그거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박. 밤샜다고요? 시원하네. 되게 맛있네. 별풍 먹고 먹으면 라면 맛있어. 그냥 먹었으면 그저 맛있을 텐데. 시원하게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추천 지그재기 감사합니다. 24시간 생방송. 매일매일 24시간 방송.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라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그런 사람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라면 먹든지 뭘 하는지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깨우세요. 저요? 5시에 잔 것 같은데? 아무 때나 깨워주십시오. 언제나 방송 시작됩니다. 24시간. 아니에요. 낮에 잤어요. 낮에 잤어요. 낮에도 자, 또 잘 거예요. 아침에 또 일, 어저께 일 다 해갖고 새벽에 오늘 제가 비가 와서 일을 3일 동안 못해서 어저께 12시부터 1시 반까지 1시 반 2시까지 그 언더바 여리님이 별풍선 8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잘 자요. 아, 잘하고요? 잘하고요? 지금이요? 아이씨 이거요? 아이씨 허지 거기 저? 하자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건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계란이 엄청 잘 삶았어요. 보세요. 계란 장난 아니에요. 아, 먹겠습니다. 아, 맞아요. 맛있다. 라면. 아,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24시간 방송입니다. 성남이요. 경기도 성남. 경기도 성남, 경기도 판교 그쪽, 판교 쪽에. 아, 추천과 지켜주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24시간 생방입니다. 추천과 지켜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24시간 방송. 언제나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아졌나봐요. 네, 봉준이 왔었죠. 네. 그때 진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웃겼어. 진짜 자고 있었고 봉준님도 진짜 몰랐고 그 운이 좋았어요. 내가 만약에 잠을 덜 잤거나 그럼 재미없을 텐데. 아, 일어나요 무조건. 사람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요.
그냥 퍼즐로 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이거는 핸드폰이 고장났거든요. 네. 이거는 소리가 안 나요. 진동으로 알람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알람 맞췄는데 진동만 돼요. 근데 이걸로도 일어나요. 알람 진동으로도 일어나 자다가 진동 소리 듣고 일어나. 진동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로 자다가 진동 소리 듣고. 맛있다 근데 라면. 진짜 피곤한 많이 피곤하면 못 일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일어난다고. 전자에 못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일부러 안 일어나는 거는 있겠지. 깼어요 깼어요. 어차피 하나에 깰 거야. 진짜 24시간 잠을 못 잤을 때는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엄청 고통스러워. 특히 이제 지금 깼잖아요. 네, 한 개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오전에 제가 오전에 진짜 잠을 자거든요. 밤에는 설잠 자고. 근데 오전에 만약 깨우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로 깨우는데 아까도 힘들더라. 그 누구야? 누가 깨웠지? 여리님 말고 한 명 누구 있는데 계속 하나로 깨우면 그 사람. 근데 하나로 깨우면은 일단 MVP 난감. 이 사람 힘들더라고. 아까 저 사람이 그냥 한 개로 깨우는 게 너무 얄밉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와 죽을 것 같아 진짜. 저 사람은 연속으로 깨우는데 저 사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바빠서 그런 건데 진짜 안 바쁜 사람은 한 개로 단가 상승한다고요? 어떤 거요? 깨우는 거요? 단가 올리면 안 돼요. 단가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그럼 팬가입이 안 돼요. 한 개로 일어나야죠. 왜냐면 한 개로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하나 더 던지면 일어나, 그렇게 해야지. 한 개로 해야 돼요. 두 개라면. 나중에 쉬운 게 많아지면은, 그래도 한 개로 할 거예요. 한 개로, 그래야 재밌죠. 한 개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올려야지. 왜냐면 24시간 잠 못 자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10개로 올려야 돼. 그때는 잠을 못 자게 하면은 그 10개로 해도 계속 깨울까 누가? 근데 안 깨워요 10개로 하면. MC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나중에 시청자 뭐 100명 정도 그냥 맨날 방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1시간 수면이요? 아니 잠자는 거 원하지 않을걸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걸 원하지. 아 그래요? 아 그럼 단가를 올리면 돼요. 100개로 그 나중에 전전히 올려버리면 돼. 잠을 계속 못 3일 동안 못 잤는데 어떻게 설마 한 개로 깨웁니까? 그거는 왜냐면은 한 개에도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는 안 일어나면 되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9시간 자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자니까 계속. 원래 먹고 자 아닙니까? 먹고 자고. 근데 푹 꿀잠 자진 않아요. 설잠을 자는 거예요, 설잠. 전자파, 이렇게 컴퓨터도 켜놓고 핸드폰도 켜놓고 이렇게 방을 켜놓고 자는 게 엄청 피곤해요. 저번에 야외 방송 약속 있어갖고 일요일 날 야외 방송 저녁에 약속 있어갖고 여자분 만나는 약속 있어갖고 일찍 껐어요. 그냥 방송을 끄고 잤어요. 컴퓨터를 다 끄고. 그러니까 아침에 되니까 벌떡벌떡 진짜 몸이 좋더라고요. 4시간밖에 안 잤는데. 전자파는 이렇게 있으면 진짜 영향이 있어요.
아침에 기력이 없어. 왜? 벌떡. 몸이 좋아지면 벌떡벌떡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컴퓨터 끄고 자니까 바로 벌떡이더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좋다는 거지. 왜? 네. 지금은 텐트가 안 되잖아요. 지금 벌떡벌떡 안 되는데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영향이 있어요. 이거 컴퓨터 끄고 자면은 방송을 끄고 자는 게 훨씬 여름에는 잠방송 못할 줄 알았는데 에어컨 때문에 그래도 할 수가 있네. 진짜 그래요. 내가 해봤어요. 컴퓨터 끄고 자니까 몸이 좋더라고요. 4시간만 잤는데도.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비가 계속 와서 어저께 3일 만에 청소하고, 일하는 하고 나갔다는데, 그때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못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벽돌 터졌는데, 한 개 터졌는데 못 일어난 게 아니고, 벌떡, 기상벌떡을 안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네. 24시간 방송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일할 때도 방송을 켜놔야 돼요. 잠잘 때도 방금 켜놓고. 오늘 핸드폰 고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핸드폰이 지금 물기 감지로 하고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벽에도 출동해야 돼요. 비상전화 오면. 여기 앉아만 있으면 그게 직업입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앉아있는 게 참 답답하죠. 근데 전화만 잘 받으면 되는데. 전화 거의 안 와요. 원래는 금토일날, 3일, 금토일날 밤새는 방송 했었어요. 채번개가 옛날에 11개였거든요. 근데, 채번개 밤새도록 이거, 뺑뺑이 돌리고 아침 6시에 북한산 갔어요. 그래서 등산 뛰어가서 등산하고 그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증거자료가 뛰어가서 정상 찍고 닭도리탕도 먹고 뭐 빈대떡 먹고 오면은 한 3-4시 지하철에서 쓰러져 기절해 지하철을 오고 때 그렇게 하고 또 장사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또 제가 또 장사를 나가거든요. 주말에는 그래서 금토일 날 이렇게 맨날 나가 있었는데 사장한테 혼났어요. 좀 나가지 좀 말라고. 좀 아침부터 왜 자꾸 어디가 있냐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 산에 물이 많이 찼을 거예요. 아, 산에 물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못 나가고 있어. 아침부터 올라가고 나가야 돼요. 메이저? 예, 네, 구해야죠. 메이저 없어도 돼요. 사실은 메이저가 없어도 돼요. 제가 항상 깨어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메이저가 이제 없어도 그냥 고정 메이저 넣으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채우겠죠. 교대라는. 메이저는 뭐 많이 뽑습니다. 사실 방송 잘 되려면 메이저 없는 게 나아요. 자유롭게 채팅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장 채팅을 해도 씹혀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막장을 해도 안 보여요. 잘 그 사람이 뭘 채팅하는지. 무관심이 답이야.
저절로 해결돼. 사람 많으면은 방송이 저절로 질서가 잡혀요. 막장 채팅한 사람은 관심도 없어 아무도. 혼자 뻔소리 하다가